안녕하세요. 행복한 집 행복한 아줌마입니다. 아이케아에 들려 필요한 물건을 몇 가지 데리고 왔죠. 가위도 사고 카메라 때문에 망설이는 제 신랑 손 너무 귀여워요. 지난번에 망설였던 도마도 다시 데리고 왔죠. 자석 냄비 받침대도 하나 사고 손 닦는 수건이 집에 있지만 예뻐서 하나 오는 길에 달이 너무너무 예뻐서 한 컷 찍어보고 또 다른 각도로도 한 컷 찍어보고 너무 행복한 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미국에 오셔서 저희 어머님께 하신 말씀이 야, 미국은 달도 크구나 그러셨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참말인 것 같아요. 제 눈에 보기에도 저 달은 엄청 커 보입니다. 치킨버거 먹을까? 아니 아니, 저희는 정했어요. 기름에 잘 익고 있는 감자, 햄과 버섯도 있고 양파와 아스파라거스, 똘띠아도 있네요. 케첩, 타바스코, 살사. 양파와 햄도 익어가고 잘 풀어놓은 계란, 파프리카와 버섯도 함께 넣고 마지막으로 모든 재료를 통합합니다. 맛있게 저어주세요. 버러를 살짝 팬 위에 둘러주고 아까 잘 저어놓았던 계란을 쏘로로로 넣어주세요. 계란이 잘 익도록 팬 돌리기 돌아갑니다. 슈슈. 계란이 완성되면 이렇게 피타와 모짜렐라를 넣고 볶아진 야채들을 넣고 살짝 접어주기 합니다. 접시 위에 엄청난 크기의 계란 오믈렛. 또 다른 하나가 완성되고 식구 수대로 각각 개성에 맞게 만들어주기 합니다. 접시를 팬에 넣고 짠짠! 양이 많으니까 만드는 시간도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늦은 저녁이니 그래도 밥만 먹자 했지만 그리할 수가 없었어요. 똘띠아는 패스! 요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입안에서 사르르르 녹는 맛이더라고요. 밖에서 아침 점심 브런치로 먹고 지금 이 8시 반 정도? 이 시간에 먹으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저희 막내 꼬맹이도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러더니 아주 그냥 신나게 먹고 있습니다. 참, 이 저녁은요, 신랑의 사랑과 정성이 퐁퐁퐁퐁 하트하트하트 담긴 그런 저녁 식사입니다. 항상 먹기 전엔 조금만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었다가 음식을 먹으면 몽창 먹게 됩니다. 어떡해요, 저? 그냥 뱃살과 친구하기로. 씻고 자르고 볶고 1시간 넘게 준비한 음식이 입으로 들어올 땐 15분도 안 돼서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다 먹고 난 뒤 초기 설탕 팥두놋은 뭔가요? 요것도 아이들과 나눠 먹으면 두 배로 더 맛있습니다. 어머나 하는 이 느낌 아시죠? 저의 친구 세척기에게 맡깁니다. 한국 마켓에 들려 무를 박스로 샀네요. 어맛증이 난다. 그리고 아이케아에서 사왔던 물건들을 쪼로로로 나열해봅니다. 마음에 들어. 너희들 잘 데리고 왔어. 굿모닝. 다음날 아침이에요. 예쁜 짓을 한 식기세척기. 고마워. 이번에 새로 교체한 LG 디오스 세척기. 마음에 너무 듭니다. 이거 광고 아닙니다. 절대로.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주신 LG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야, 광고 같네? 광고 아닌데? 오늘도 행복한 아줌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